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통증과 다른 증상이 없고 빈도가 많지 않을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권유진입니다.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가장 흔하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두 가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화입니다. 다른 말로 캐비테이션이라 하는데 어깨 관절은 관절와가 있고 상완골 골두가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관절 사이에서는 음압이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음압이 유지된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갑자기 관절 내부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뚝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가락을 꺾을 때 나는 이런 소리와 비슷한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뚝 소리 나는 것은 몸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점액낭에 의한 소리입니다. 점액낭이란 것은 우리가 관절이 있으면 그 관절 사이에 윤활작용을 하는 얇은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점액낭으로서 제일 소리가 많이 나는 것이 견갑골과 흉곽 사이, 견갑흉곽 점액낭이 있습니다. 어깨 관절에 붙어 있는 이 견갑골이란 것은 이 흉곽, 이 몸통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릴 때 어깨 상완골도 올라가지만 실제로는 견갑골과 흉곽 사이에 움직이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견갑골과 흉곽 사이에 점액낭이라 그래서 얇은 물주머니가 있는데요. 이것을 팔을 많이 쓰다 보면 이 물주머니 사이에서 마찰이 되면서 점액낭에 약간의 염증이 생기면서 소리가 뚝뚝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견봉화 점액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팔을 많이 쓰게 되면 팔을 올릴 때 상완골이 견봉 쪽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요 사이에 있는 물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서 뚝뚝 소리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염증이 심하지 않고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점액낭에 의한 이런 뚝뚝 소리 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겠습니다. 어깨 관절 소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자세입니다. 이렇게 구부정하거나 잘못된 자세에서 팔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바른 자세에서 팔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드러운 운동입니다. 근력을 강화시키고 스트레칭을 많이 해서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깨에서 소리가 나는 빈도가 많아지고 소리가 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얼음찜질을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깨에서 뚝뚝 소리가 나지만 통증이 없고 빈도가 많지 않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대부분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어깨 소리가 너무 자주 나다 보면 그 자체로도 관절에 손상을 주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일부러 어깨 소리를 내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